화요 모임 오후 집회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늘 한결같은 그 사랑과 또 자비,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또 먼저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서며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의 중심으로 또 좌정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찬양할 수 없고 존귀 다할 수 없어요. 그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니 누가 보리요. 주 사랑 찬양할 수 주 사랑 찬양할 수 없고 존귀 다할 수 없어요. 그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니 누가 보리요.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니 주를 봅니다. 주 같은 분 없어 걸음 주는 걸음
영광 중에 주님, 영광 중에 주님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리. 그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니 모두 보리라. 영광 중에 주님, 영광 중에 주님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리. 그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니 모두 보리라. 주 같은 분 없어요.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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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존귀하신 주.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주, 그 이름 위대한 여호와시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주는 주 이름만 구원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니 주를 봅니다. 주 같은 분 없어요.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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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고 존귀하신 주.
살아계신 주 그 이름 위대한 여호와시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그 이름 당신은 하나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모든 세상에서 주님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의 거룩한 빛을 보고 영광의 보좌로 나아오니 내 모든 어둠 태워주
주님께서 주님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의 거룩한 빛을 보고 영광의 보좌로 나아오니 내 모든 어두움 태워주소서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르소서 내게서 영의 불을 넘치소서 열방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왕의 밝은 빛 왕의 밝은 빛 내가 볼 때 내 주님의 빛으로 날 변화시키사 내 모든 삶으로 주님을 반사케 비추소서 주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서 영의 불을 넘치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서 영의 불이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들 오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소서 주는 주의 이승연의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정결한 마음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구나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신 깨끗한 손들 오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허탄한 뜻 버리고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들 오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승연의 주 영광 나타내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위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리
나타나 모든 육체 버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버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아람이 주의 의로 이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수년내 굳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 네,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 찾아가서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거점 교회들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 동안에 걸쳐서 중고등부 십자가복음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새물길 기도학교 우리 아이들도 오랜만에 참석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십자가 복음학교가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또 교사도 이번에 일부 참석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가 달라질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교사들 중에서는 막 은혜 받고 나니까 매년 할 때마다 십자가 복음학교로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쉽지 않아서 스케줄을 맞춰놓기가.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또 그 두드림 투게더 1차 축제가 있었고요. 그 시간에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함께 하시고 간증들을 보면 일부긴 하겠지만 또 전달되는 거 일부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고 자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50기 십자가 복음학교 작년 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3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작되는데요. 지금 아마 인터넷 접수 중일 겁니다. 많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그 이 십자가 복음학교 첫 주에 제가 뭐죠? 저자 직강을 한 시간을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딱 한 타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섬겼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께 귀하게 함께한 좋은 시간이었는데 한 아이 같은 경우에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던데 학년도 높은 고학년이고 중고등부에서 근데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경우에는 부모가 안 믿는 분 같은데 학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은혜는 받고 있는데 치유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학교만 하더라도 이게 어른부터 부모부터 은혜를 받아야 애들이 올바로 되지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도 부모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을 올바로 인도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학교만 하더라도 부모들 십자가 복음학교 한 번이나 참석하는 걸 의무화로 할까 막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라도 적극적으로 권면하려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아들 이렇게 키우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 가끔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부모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인터넷에 그 서로 교회에서 나누고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열 문제 중에 하나를 틀리면 우리가 하기 쉬운 게 왜 하나 틀렸냐 그것도 못 맞냐 이렇게 하기 쉬운데 또 과거에는 그랬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아홉 문제 맞기 위해서 애가 얼마나 수고했을까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그 한 문제 틀림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할까 이게 보이니까 자녀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큰애는 일찍 혼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바람에 우리하고 많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혼자 가서도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벌어서 공부하면서 수고 많이 했죠. 둘째, 셋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서 자라날 수 있어서 이렇게 감사했죠. 이제 그렇게 보살핀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주님 안에 잘 자라나고 이렇게 하고 있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십자가 보험학교 작년부 하는데 부모들이 먼저 함께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그야 아이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올바로 키울 수 있고 올바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만 잘하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많이 참석 좋겠고 적극적으로 또 주변에 많이 권면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양육에 두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좀 얘기 또 나눌 텐데,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물결 신학원, 이제 개강합니다. 새 학기. 3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고요. 추석 수업은 두 과목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지금 선교적 교회에 대해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선교적 교회의 책들 그동안 쭉 배워갔는데, 이번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 가지고 배웁니다. 이 책도 아주 뛰어난 책이고요. 선교계에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에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단체에 근무하는 분인데, 한 번은 하나님의 선교 책이 중요해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책 읽고 공부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예. 그런데 그분이 쓴 쌍둥이 책 같은 게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근데 그 책은 좀더 이해하기 쉽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 책을 가지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럴 기회에 같이 배워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또 이미 광고 드린 대로 1년 동안에 걸쳐서 교회 소명, 레스리 뉴베긴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다룬 그 부분을 이렇게 배워왔고, 또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듣고 나중에라도 배우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관심 없다 그런 분들은 할수 없고요. 네. 어차피 그분들은 얘기해봐야 이쪽에서 듣고 이쪽으로 흘릴 거니까 할수 없고. 그래서 그 책을 공부한 분들은 훨씬 쉬울 거고요. 아니면 혹시 안 하셨더라도 이번부터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 추석 수업은 이 줌으로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줌으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도 시차만 맞으면 줌으로 함께 할수 있으니까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과목이 이길수 목사님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길수 목사님과 변경환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죽정 광림교회 있을 때부터 그 십자가에 관한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실제적으로 배우고 자라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 정말 귀한 책이고요. 최근에 그걸 다시 정리해 가면서 좀더 보충하면서 하고 계신데, 그걸 강의 이렇게 이번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도 할수 있으면 꼭 하시라. 너무나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수 있으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석 강의는 줌으로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사이버로 함께 할수 있는 여러 그 과목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겠죠? 그다음에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 3일절 쉬는 날이고 모레가 3월 2일 목요일인데, 3월 2일, 3일 이틀간에 걸쳐서 새물교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물교 선교회 본관에서 있습니다. 새물교 선교회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화요 모임에 전국적으로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목사님 부부는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되어 가신,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 소식도 듣고, 또 본인의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고요. 그렇게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아동 급식 후원 원하신 분들은 거기 구좌에다가 하시되 필리핀이라고 꼭 써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프로젝트, 이제 아프리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단 데는 그 원래 처음에는 이제 각 대륙별로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미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동남아시아 프로젝트 중요한 대로. 그래서 그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나라별로 전국 컨퍼런스도 하고 지역 컨퍼런스도 하고 또 훈련원 내지는 신학교 만들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 신학적 지식, 그 다음에 우리 세밀결 신학을 사는 과학의 훈련을 사는 중요한 과목들 같이 접목하면 정말 환상적인 커리큘럼 되거든요.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 어린이 사역에 같이 가고, 또 이제 그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리려면 농업, 기술, 비즈니스 에스미션 전반적으로 같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기 원하고 그런 비전을 주셔서 또 그렇게 일꾼들을 붙이고 계셔서 각 권역별로 하려고 1차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열정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에서 지나면서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NGO 단체가 되도록 회원들이 모아지고 통해서 이렇게 식량 지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부의 NGO 단체 등록이 돼 있고 기금 모금도 할 수 있도록 다 승인되어지고 거기에 기금 헌금한 건 다 세금 공제되도록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NGO 단체 하나가 잘 세워져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권역별로 따로 하는 건 어렵겠더라고요. 이 단체 전체를. 그래서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관을 변경해서 이름은 바꿔도 되지만 지금 놔두고 이 NGO 가지고 각 대륙별로 많은 대로 이제 확장되지만 부서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 아동돌봄들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부서가 따로 있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 지진 일어나서 또 많이 지원하기 원하는데 또 지원하기 원하는 분들 아까 거기 보내시면서 터키라고 써주시면 또 그 부분에도 하고 터키만 하더라도 포도나기 파송목 선교사인 문승호 선교사님 통해서 지원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헌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구좌번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벽교 선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위대하신 그 사랑과 자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하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헌금의 예배를 드립니다.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산 제사를 온전히 드려지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서서 담배는 죄송하고 더 자주 서면 설 텐데 죄송하고 그동안 또 스케줄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하러. 제가 사실 설교를 잘 준비를 못해가지고요. 네. 오늘 원래 설교할 게 뭐 설교하려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에 섰을 때 진보의 신앙 살펴봤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를 다루면서 이제 그 문화 또 그 배후에 있는 사조, 사상들, 세계관 이런 부분도 보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한 게 자율적 이성의 신화입니다. 과학적 이성의 신화, 그게 신화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래서 원고는 사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다루려면 이 분위기가 너무 여태까지 물론 그러기도 했지만 학문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어제 그제 말고 그 전주일 포도나무교회에서 나눴습니다. 복음은 인격체라 십자가 복음을 나누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 쉽지 않은 주제인데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 인식하고 뭐 여러분에게서 저한테 피드백이 있었어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쉽게 설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삶 속에 큰 도전과 이렇게 감동 결단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하신 건 정말 하나님 하신 거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또 우리 지역 처소 중에 한 군데에서는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70대 할머니가 그분에게 저한테 문자 보낸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태까지 여주봉 목사님 설교 어려웠는데 오늘 설교는 정말 잘 이해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나눠도 되는데 제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화요일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제 설교를 듣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기보다 인터넷 올라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겠고요. 그와 보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 이성의 신화를 다룰 수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그 부분을 다루려면 더 영적인 에너지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좀 이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닥을 잡게 안 하셔서 그리고 오늘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동안 기도해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하나씩 나누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제가 화요 모임 인도한 지 꽤 됐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는 제가 나누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화요 모임에서 나눴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주봉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 기억 못하거든요. 어디서 뭔 얘기했는지.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 작년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석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회복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큰 교회를 볼 때 한 70% 정도 대략. 제가 이렇게 다 물어보고 다니는 건 아니라서 모르지만 대략 주변에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작은 것 같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분은 지금 90% 남짓 참석하고 있고요.
주일에 학교 하고 중고등부는 100%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주일 학교가 그렇게 작은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게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 40세대가 43%가 코로나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자녀들이 주일 학교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작은 교단은 더 심한데 큰 교단에 어느 노예만 하더라도 50%가 교회가 주일 학교가 따로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전에 그 이후로 이런 일까지 닥치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코로나 이걸 지나면서 청년들이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청년들은 코로나에서 제일 안전하잖아요. 왜냐면 다 같이 코로나 걸리지만 코로나 걸려서 청년들이 사망한 경우는 거의 손가락 셀까 말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데도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히려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30, 40세대 그 통계를 보면서 목회 데이터 센터에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거 조사해달라 좀. 내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청년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시점 이렇게 해서 제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이걸 했더니 그걸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조사가 들어가가지고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와 같이 해서 대학생 중심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게 1주 전인가 2주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보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의 42%가 가난한 성도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42%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42%인데 그 중에 17%는 코로나 전부터 소위 가난한 성도였고요. 무려 25%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안 나옵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그 42%의 비대면 성도 중에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숫자는 30% 남짓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예배 자체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도 신앙이 올바로 자라지 못하는데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 그렇지 않아도 심각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나눌 텐데 이게 결국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주님 명령대로 올바로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천인 성도를 대규모로 만들어놔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좀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회복시켜 달라고 30, 40세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또한 대학생들, 청년들 언급하면서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학복 협의라고 그러는데 Y 미션 청년 선교 우리 Y 미션 캠퍼스 사역이 YMC인데 YMC를 준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평가해서 이제 그때 정회원으로 할지 하겠다고. 그 전부터 좀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교단체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달라서 왜냐하면 다른 선교단체는 캠퍼스 사역만을 위해 존재하는 선교단체잖아요. 우리는
청년 선교 전체 캠퍼스는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만 하더라도 다른 데는 그 캠퍼스 사역을 위한 대표가 그 전체 책임자인데 우리 이게 구조가 달라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좀 주저하다가 일단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같이 협력하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3040 세대 예수를 축복하고 대학생들, 청년들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근본적으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가 깨어서 자신들이 먼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울러 그 혹시 제가 이렇게 그 여러 사이트 저기 밴드에도 올리고 했는데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혹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리 유니버시티라고 오순절 교단의 대학에서 먼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대학으로 확대된 거죠. 그래서 미 남침례 교단 대학 몇 군데 이름도 거론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데가 에즈베리 대학이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 그 총장 얘기에 의하면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든지 각성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자기 생에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 에즈베리 대학 있는 그 도시에 인구가 6천 명쯤 된답니다. 근데 예배에 몰려드는 2만 명쯤 되는 젊은이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마을의 도시의 공무원들이 진땀을 빼고 있는 이기스 목사님도 지난 거의 12주 가까이 영국 사역 다녀왔는데 그 얘기 제가 올렸기 때문에 영국에서 보고 거기 미국을 다녀올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가려고 했더니 23살 이상은 안 받는다고. 근데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만 그 이하만 받은 게 그렇게 됐고요. 일반인들도 받겠다고 23일부터 받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그 23일이 2023년 2월 23일입니다. 5일 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과거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 반면에 미국도 전반적으로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대학 캠퍼스 내에서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하고 계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렇게 절박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KWMA 또 분과에 있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몇 분과 같이 얘기 나누는 중에 그 에스베리 얘기도 나왔는데 그 자기 아는 분이 거기 가봤더니 대학 자체가 분위기가 다르더라. 그 하나님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고민하는 것이 대학 전체 분위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그냥 뭐 대학 캠퍼스 저절로 일하시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 이제 그분 얘기 보면서 우리 새물교 기독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광주의 산하래 학교도 지금 아마 영성 수련회 기간인데요. 이번 주가 지금 목사님 거기 섬기시는 때가 바쁜데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갈라져 있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난주에 그 이 십자가 복음학교인지 토요일 날 마치고 제가 졸업장 수여하려고 갔는데 쭉 수여하고 났더니 어떤 애가 끝나고 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까 졸업장 수여할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수님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에스베리라는 걸 보면서도 이제 주일날도 나눴지만 우리의 기도는 전에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고 그전 때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더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일날도. 그 엘리야의 기도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엄청난 폐해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잖아요. 아합에게 보내서 비를 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를 만나라고 이제 그래서 그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대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그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 850명 그 다음에 엘리야가 대결하면서 이렇게 재물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중에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받는 신이 참다운 신이다. 그 참다운 신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신의 선지자들을 죽이도록 하면 서로 이렇게 약정이 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 여기 3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은 제 책 선지자의 기도에도 잘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시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아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왕궁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850명과 대결하는데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 전체가 다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참석한 것 같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들은 왕궁에서 먹고 자는, 사는 국록으로 사람들인데, 왕궁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호요식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최소한 850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대 엄청나게 타락했던 시대죠. 엘리야가 나중에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 눈에 보기에는 혼자만 남을 만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러니까 그 대결만 해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한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걸 알게 하옵소서. 즉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런 혼탁한 그야말로 혼합주의 신앙이 너무나 팽배한 그런 시대 사람들이 안 듣는 거죠. 뭐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한쪽 길 듣고 한쪽 길 흘리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심으로 그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 기도가 정말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850명 처단하고 거기 이스라엘 골짜기 해서 그리고 비를 내리기를 위해 기도할 때 이제 비가 왔죠. 아까 우리나라 지금 침체된 상황, 이 우리나라 특별히 젊은 세대. 근데 미국에서 부분적이지만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그런 얘기를 올렸더니 우리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우리 한 형제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데 저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부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말했죠. 부흥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왜냐하면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건 분명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회 캠퍼스 그 한 핵심 현대 모더니즘의 영향이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캠퍼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우게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그리고 그 확대되고 있고 점점 다른 학교들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부분이 우리 선교회적으로도 저는 엘리야의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선지자의 기도에서도 나눴지만 그 기도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침체된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과거에 제가 화요일에서 나눴듯이 대이임령, 그러니까 올바른 의미의 대이임령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대이임령하면 대자는 큰 대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명령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붙여서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나오는. 그런데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대임령을 많이 하면서도 대임령을 진정으로 올바로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살 길은 이 대이임령으로 올바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회와 신학에서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썼고요. 아마 이번 호에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내일 모레 그 기독교 학술원 또 설교하는데 수사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나눠서 아십니다마는 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권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명령문은 제자 삼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근데 여기 제자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여기에 제자가 풀타임으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섬기는 목회자와 같은 사람만 의미한다면 이 구절을 완전히 왜곡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를 의미하는 게 명확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이임령은 이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삼 때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법 동사에 분산가에 두 개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제자 삼 때 어떻게 제자 삼을 거냐.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혹은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건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하나님께 죄된 것과 우리 하나님 피조물인 것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아온 걸 깨닫고 그러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셔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또 섬기고 또 사랑을 섬김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믿도록 인도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일은 성령이 하시지만 이게 하나라면 두 번째 달린 게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냐면 16절에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한 제자에게 하신 겁니다. 열한 제자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열두 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열한 사도니까 열두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예수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열한 사도에게 혹은 열두 사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두를 다 열두 사도처럼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의 임령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다르고 기름 부음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세상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이 직업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이 드려지는 것, 이 모든 면에서 열두 사도처럼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임령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예배만 하더라도 사람들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소위 말하면 교회 와서 쉽게 적응하고 쉽게 편안함을 누리고 쉽게 거기 안주하기 위해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모든 걸 타협한, 그러니까 코로나 닥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나눴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예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 저들이 가지시키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리더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뭐 지난번에 설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먼저 열두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식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된 살지 모르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평신도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 완전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걸 속아서 사는 거죠. 전혀 옳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되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도록 사랑을 섬기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열두 사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실제로 저들이 지키는 데까지 나가도록 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리더십에서 엄청 여기 열매가 맺도록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거기에 서지 않고는 못 인도하거든요. 리더십에서. 그게 예수님의 대임령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대임령이고요. 이게 살 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처음부터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어떻게 하면 요즘 추세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여기에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부분인 거죠. 쉽지 않습니다. 쉽게 느낄지 몰라 쉽지 않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교회 방문하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잘못 방문 들어온 거죠, 교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보면서 쉬울 것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목사님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강하세요. 그런 분인데 정말 왜곡된 이해인 거죠. 내가 대강할 것 같으면 목회 그만뒀지. 예수님의 대임령을 보셨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교회 어떤 목사님만 하더라도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이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참 특이하게 아니, 특이하다고 그러니 독특한다고 그러니 독특하게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옳다고 믿거든요. 이 체계에 가면 대입력만 하더라도. 그리고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번에 그 중고등부 거기서만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들 변화된 또 간증들, 또 들려오는 얘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열매를 주시고, 또 이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 토대 위에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가 아까 말한 엘리야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전 한국교회가 그렇게 돌이켜서 산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이 그렇게 돌이켜져야 한다고 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 자녀 키우는 것만 해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재로 돌이켜지는 것과 그렇게 하는 건 다릅니다.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는 안목이 다른데요. 십자가 복음에 나온 몇 가지 책 내용 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나눴습니다만은 그 성령의 은사 사역들을,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나타남 이런 부분들을 매우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그 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에도 그러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진영이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말씀하면서 말씀만 강조하는 진영이 있고, 꼭 그렇게 나눈다면, 근데 은사를 매우 강조하는 그 진영에 한 번은 제가 거기 주일 예배 그때 안식월 기간 동안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진영에서는 예언 사역자 중에서는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라고 그 진영에서 내세우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인식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그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끝나고 이분 저분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받길래 저도 가서 기도해달라고 주셔가지고 그랬더니 저한테 기도해주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 두 단어. 그게 뭐였냐면 unending revival 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부흥,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만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당연히 사모하고 열망하지만, 일회성 내지는 일정 기간의 특별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찾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만나고, 지속적으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러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 이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다. 아, 기도요. 주세요, 주세요 부르짖는 기도 많습니다. 부흥을 보내달라고 금식하는 기도도 많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모든 기도는.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다 귀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교회가 근본적으로 돌이켜주려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서서 선교적 삶으로 모든 성도가 나가고, 예배만 하던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예배와 삶이 지속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 8시마다 하는 이사야 60일 기도에도 여기서 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하지 말고 본당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더 넓게 앉아서 아무데나 앉아서 수시로 주변 사람 신경 안 쓰게 와서 기도하고 주님 찾으라고 하고 어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이게 포도나무교회 기도만이 아니고요. 우리 선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 절박함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몇 마디 들었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전혀 이 절박함을 보지 못하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정말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와 하나님 만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주고 그렇게 주님의 목적을 위해 기쁨으로 달려가며 열방 가운데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심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안일함을 깨뜨려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양육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을 양육만 따로 이렇게 홈페이지도 따로 만들고 유튜브도 따로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선교적 교회까지 양육 훈련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세계관 부분에 대해서 정리돼 가고 있어서 정리되면 금년 여름 방학 동안이라도 고등학생 이상 대상으로 2주 동안 세계관 학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될지 모르게 기도해 주시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제가 안식호를 반납해야 돼서 참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안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방청객 앉혀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국에 옛날 그때 방송국이 다 중요성 못 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좋게 나오면 이제 방송국 보고 가져갈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3월 달에 이제 방청객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극동방에서 오래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편성부장이 저를 이렇게 모여서 십자가 복음의 가치관으로 한꺼번에 많이 못하고 한 부분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어떤 너무나 이렇게 피상적인 이해, 때로는 왜곡된 이해, 그게 아니면 성경에 많은 참다운 신앙,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이런 부분을 나눴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주문하는 시대였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내가 하는 그 시간에 제일 많이 주문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막 문의가 막 오고 목회자들.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서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아까 그 다 기도해 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우리 디미션 팀들하고 상의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청객을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을 모집하려고 그러냐면 포도나무 교회나 사목교성에 오래 온 분들은 안 모집할 겁니다. 네. 그분들은 자격이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분위기만 망치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앞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전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사모함은 있는데 잘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나 포도나무 교회 왔더라도 최근에 와서 뭘 뭔지 뭔지 정말 주님의 뜻을 배우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뭐지 그 하면서 질문도 하고 그럼 거기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TV에서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예, 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 패널들이 있어서 질문하고 하면서 그 시간이 많이 잘리긴 했지만 좋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우리 김명호 목사 내가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좀 희생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 네, 보시면 자, 오늘 찬양 어땠습니까? 예? 네? 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그 저는 자녀들에게 봤어요. 아, 뭐 좋은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단계 부르니까 처음 찬양 1단계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마음껏 그분을 기뻐하는 게 그게 예배의 본질 혁신입니다. 그게 사라졌습니다. 두 번 했던 거 대신 주 그거요. 광고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두 번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마음껏 그분으로 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다음 단계에 나오는 거고 거기 가야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자신부터 그렇게 주님이 찾아야 되고 예배를 준비도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딱 빠진 거잖아요. 내가 지금 김용호 목사 얘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문자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왜 얘기를 했냐면 왜 얘기하려냐면 하나의 본보기로 삼은 겁니다. 본보기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몇 번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 그 기도실에 기도 오랜만에 갔는데 과거에 오래전 얘기죠. 우리 교회 저기 그 당시에 전사님 한 분이 그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인도하는 분이에요. 전사님 한 분이 인도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말한 대로 내가 시킨 대로 전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단계를 따라 전혀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성도가 한두 번 들었는데 안 하면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아무리 까칠하게 보였어도 그런 거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이런 얘기까지 그 해야 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전도사가 내가 예를 들면 한두 번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 자리에서. 아니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날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그 한두 번 들었으면 그리고 일반 성도로서 한두 번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설교를 진짜 귀가 따갑게 이 부분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번 나눴는데 많이 듣는 거하고 그게 실제로 내 것이 돼서 내가 소화하면서 그 자리 잘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게 대이임령이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뭐 오이코스 리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대로 안 하니까 내가 화가 난 거죠. 도대체 이게 일단 1만 사람 괜찮을 텐데. 그래서 내가 좀 한성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예, 하여튼 뭐 그래 그만두라 내가 하겠다. 그래. 중간에 딱 잘라버리고 내가 한 거예요. 아, 왜냐면 내가 오죽했으면 더 이상 못 찾겠으니까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이건 내가 그분한테 그 뒤로 수년 후에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거든요. 매우 귀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서 했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도할 땐 성도들이 전혀 안 그러다가 내가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래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 타임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 2시간 동안 또 앉아있었대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2시간 있었는데 그 다음 또 있어 4시간, 총 6시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4시간 거기 앉았어요. 그러면서 깊이 고민했대요. 뭐지 이게? 뭐가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 한두 번 들어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정리가 되어져서 그대로 살고 가르치고 그 안에 자라나지 않으면 전혀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도 말한 대로 여러 번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전혀 다르게 해요. 그리고 그러면 열매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방청객이요, 그런 사람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분위기 망쳐요. 율법지 같이 가면 버티려고 앉아있으니까요. 분위기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죠. 근데 그게 지금 선교의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의 기도가 이것과도 연결돼요. 그게 저의 문제고요. 그게 여러분의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양육의 핵심인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교회에서 어떨 때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완전히 예수님 모르는 그러한 배경에서 자라는 분들을 주님이 연결해서 채책 위대한 구원 가지고 공부하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도 있고 알파코스 많은 열매 또 그 후속으로 베타코스라서 우리의 위대한 과정은 그렇고 또 어떤 데는 부부가 주일날 저녁 시간에는 같이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가지고 강의는 제가 해놓은 게 다 있어요. 그렇게 그 강의를 쭉 넣어놓은 거잖아요. 듣고 책으로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엄마와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십자가 복음책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 역시 강에 다 있고 그러니까 놀랍게 세워지고 있고, 그래서 한 분에게는 이렇게 가까운 친척인데 전혀 예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몇 번 와봤는데 전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제가 그 책까지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살고 자라나고 가르치는 자의 모국도가 돼야 비로소 실제가 되거든요. 그게 대이임령이라니까요. 그게 산지식이라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더십은 열매로 검증되어지는데 주님의 길을 가르쳐서 그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데까지 가야 비로소 내가 영적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먼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절대 얼마 안 됐거든요. 말은 청산주술 할지 몰라도 실제는 다른 말 하고 있어요. 다른 말 하고 있다고요. 사용하는 표현은 비슷한데 내용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망신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들의 자세를 좀 정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기도 그냥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자세를 점검해보고 주님 행하심 이렇게 잘, 양육이 중요하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냥 들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행하심에 동참할 건가, 그럼 나는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건가, 내 주변에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완전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는 전혀 없이.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드리는 무엇보다 새롭게 선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새롭게 선교회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새롭게 선교회를 앞하는 목회자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인식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주 앞에 서게 놓아주시고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엘리야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 모두에게는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주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기수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같이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삼위일체 선교회를 예수의 축복이 돼 연합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예수의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모든 목회자들 부부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아는 것으로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을 실제로 살려고 추구할 때 그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자라나는 만큼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은 부분에까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몇 가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아는 게 아닌 결과를 가져오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돌이켜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임령을 실제로 실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내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선교연합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망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삶을 주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어서 우리 선교연합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며 정말 하나님의 안에 소중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들었다고 아는 것이 전혀 아닌,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닌, 정말 하나하나 작은 면에서부터 배워가며 자라나고 하나님의 관점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위해 삶을 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모든 성도들의 예수를 축복합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주님께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임령을 실제로 실천하기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력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의 삶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자리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뭐 여러 번 나눈 얘기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으면 곧바로 이렇게 찾아오는 게 관계가 무너지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올바로 안 되면 곧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 관점에서 판단해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전혀 잘못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전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올바로 될 수가 없죠.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를 볼 때 왜 저 양반은 저러냐, 지금 교회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지금까지 저러고 이러면 한 사람만 그래도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들면 이제 여러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왜 그렇고 저 사람은 왜 그렇고 저 사람은 왜 그렇고. 그 말이 전혀 100%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병들어 있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찾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 상태 알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지,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내가 주님 찾으면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안 보인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잘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주님 안 찾으면 자기가 훨씬 더 잘못돼 있으면서 그 잘못된 자기 관점으로 상대방은 비판만 하고 다녀요. 자기는 이만큼 되는 게 없으면서. 그게 한 사람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그건 이제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곧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해당되겠고 지금 거점교회에서 모인 많은 해당되겠지만 지금 이 관계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은 사인을 주세요. 저에게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올바로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증거란 얘기죠. 열매로.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할 때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자신부터 회개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주님 찾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판단하고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잘못된지 모르고. 제가 그러면 설령 상대방이 그래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주님 찾으면. 그래야 올바로 상대방을 볼 수 있고 올바로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시간 한번 좀 반주해 주시고 각자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상대방 축복하고 자기 관점을 앞에 옳지 못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 시간 잠시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의 당한 처지와 형편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만달란트와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사랑 감격하면서 모든 상대방 축복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열망하고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상대방 축복하고 주 앞에 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분들 가슴에 손 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사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기 원하고 주님이 축복하라는 자들을 기꺼이 축복하기 원하고 또 내려놓을 것을 기꺼이 내려놓기 원하고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 주님 안에 발견되기 위해 주님을 얻기 위해 달려가기 원하오니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시간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넘친 은혜를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자녀, 자녀가 부모에게 돌이켜지는 은혜를 각 가정에 지금 축복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그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부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채워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으로 모인 모든 곳에 더 강력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아버지 관계로 인해 아픔이 있는 한 분 한 분 회개하고 또 상대방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며 축복하고 설사오니 하나님께 관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그 모든 분야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환경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사 아버지 역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의 의도인 평강과 생명이 넘치도록 온전한 화목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화요 모임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또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시고 놀라우게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